이게 서초동이잖아, 다 그지? 저기 방배동이야, 뭐, 방배동. 그 저기 저, 정보사 내려가는 길. 아, 그 안쪽. 아, 아, 네. 네. 야, 네가 그 얘기하니까 뭐 마치 좀 형 좀 좀 사단장님하고 좀 사단장님하고 지금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다. 정보사 정보사 이제 없어졌어. 아, 없어요? 없어지고 거기 이제 터널이 생겼잖아. 터널. 아, 그래. 그거까지 없어. 내 기억은 거기에 멈춰 있었어. 정보사 들어가는 상황을 형 다 깨고 있네. 아니,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았잖아. 동네니까. 형 여기 얼마 살았지? 30년 넘게 살았어. 부모님이랑 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기 너무 좋잖아요. 형도 이렇게 이사 잘 안 다니는구나, 그지? 어, 나는 진짜 그냥 이 동네에 사는 게 제일 좋아. 나도 나도 이사를 잘 안 다니는 스타일이야. 여기 맛집 많잖아요. 맛집? 네. 또 프렌치 유명하잖아요, 이쪽에. 여기 이제 프랑스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프랑집이랑 그러니까 원래 프렌치랑. 설의마을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설의마을 파리가 제일 빵이 맛있지. 맞아. 거긴 진짜 프랑스 사람이 해서 빵을 만들거든. 아, 거기는? 거기 파리바게트는? 걷다 보니까 그냥 가게인데? 아, 여기구나. 형 슬슬 이렇게 말로 이렇게 조금 달래면서. 아, 동엽이도 여기 살다. 동엽이. 아, 맞아. 그럼 형 여기서 어디 가는 단골 식당도 없어요? 프렌치는 진짜 안 가고. 프렌치가 유명한데. 근데 나 별로 프렌치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 형 그냥 한식 좋아하죠? 한식, 중식. 아. 일식 요런 위주. 아. 동양 음식 위주. 이제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서진이 형. 이렇게 지나가도. 아, 뭐 다 동네 사람이야. 동네 사람. 동네 사람인데 뭐. 나 여기 사는 거 다 알아. 모든 사람들이. 아, 그분들도 너무 너무 많이 봤구나. 그래. 아, 너무 웃긴다. 형 걷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가겠지? 그러네. 절반 이상 왔어요. 그러네. 절반 이상. 형이 또 납득되면 움직이는 스타일이야.